가서 러시아. 아유,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이번 강의에서 제일 뭐랄까 충격적인 얘기랄까 이런 게 생명의 근원에 공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예. 물론 이제 뭐 저도 뭐 그 경쟁만이 아니라 협동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랄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협동이고 생물들 사이에서는 그냥 뭐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게 아니었나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공생이라는 게 생명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공생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뭐 말하자면 문외한으로서 좀 충격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생은 생명의 기본적인 그 양식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생명도 이제 모든 기능을 다 갖출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또 아주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도 어떤 환경에 살 수가 있었는데 환경은 급격하게 변해요. 환경이 급격하든 천천히 변해도 환경은 변하면 생명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 몸을 스스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마다 다 각기 다른 작은 식의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걸 혼자는 살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같이 합쳐지니까 그 기능들을 같이 갖게 됐던 거죠. 네. 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바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네. 같이 들어왔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사건은 또 염록체가, 네. 또 시아노박테리아가 네. 들어와서 그 염록체에서 식물세포가 생기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동물과, 우리 생물은 그러면 동물과 식물을 생각하지만 네. 동물과 식물은 결국에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의 연맹, 네. 동맹체라고 생각할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아, 정말 뭐 저로서는 뭐 그 굉장히 놀라운 얘기였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공생에 기반한 거라면은 네. 그렇게 그냥 그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뭐 적자 생존 뭐 이런 논리라는 게 얼마나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되고 이런 것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느낀 거는 흔히 이제 적자 생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뭔가 그 살아남은 것들이 더 잘나서 뭐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권장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외부적인 요소하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무슨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이게 꼭 제일 잘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좀 겸손해져야 될 것 같고요. 사회 내에서도 어떤 경쟁을 해서 꼭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우월하다, 잘났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스티븐 제이, 돌아가신 분인데요. 스티븐 제이 골드라는. 아, 예, 그분 책은 저도 한두 권 읽어봤습니다. 예, 저 뭐, 그 프라우스 뭐 이런 예. 책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38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지구 생명의 역사 시작한다. 예, 예. 그러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됐을 거냐? 예, 예. 전혀 아닐 거라는 거죠. 예, 예. 지금은 정말 우연히 예. 아주 감사하게도 우연히 우리가 예. 태어났을 뿐이다라는 예. 거예요. 예. 좀 마찬가지 경작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이 예. 한 1820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기로 다시 예. 가서 다시 산업혁명이 시작했다 해서 그렇죠. 지금의 네. 모습이 됐을까? 난 여기도 되게 우연적인 모습이 되게 네. 많이 네.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네. 아주 뛰어나서, 네. 그러니까 지금의 21세기 자본주의를 네. 목적으로 해서 경제체제가 쭉 네. 지나가지는 않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우연에서 그렇죠. 네.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고의 완벽한 것은 네. 절대로 아닐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참 또 그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정말로 그 인간이 생태계의 일부라는 거를 정말 그 우리 사고의 바탕에 두고 그 모든 생각을 시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저만 해도 뭐 이제 뭐 그 기후변화 대처하는 게 중요하고 뭐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관장님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래도 조금 신경은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은 그 사람들이 그냥 특히 경제학자들이 뭐 그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돈 많이 드니까 그냥 할 필요 없다. 뭐 나중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사람이 많은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로 그 환경 문제, 그 생태계 문제 이런 거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뭐 당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좀 바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세계 5대 식량 작물 식물이군요. 식량 작물인데. 아프리카 가면 바나나를 우리나라 밥 먹듯이 뭐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기원전 5000년부터 키웠는데요. 그때는 뿌리를 먹는 식물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씨들이 막 야생 바나나 씨들이 들었는데 이거 먹기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바나나는 놀랍게도 딱 한 개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야생 바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바나나 재배종은 한 개인 거예요. 그런데 뭐 처음에는 저는 우연히 씨 없는 바나나들이 몇 개 등장했겠죠.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가장 잘 빨리 자라고 크고 이제 막 당도가 높았던 것들이 그 그로미쉘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1950년대까지는 그로미쉘만 주로 그냥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경제학 쪽에서 보면 제일 이익이 많으니까 그것만 키웠던 거죠. 예. 전문화하시고 특화하신 작물이었어요. 그래서 뭐 모노컬처 뭐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1903년에 1950년대까지 그런데 1903년에 일찌감치 파나마병이라는 게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파나마병에 이 그로미쉘이 되게 취약했거든요. 그러다 1960년대쯤 되니까 그로미쉘은 다 죽고 말았어요. 전 세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로미쉘 중에 조금 더 한 1960년 중반쯤 되니까 그로미쉘 중에 그 파나마병에 좀 강한 종이 있었는데 그걸 캐번디시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전 세계에서는 캐번디시 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80년쯤 되니까 대만에서 이 캐번디시 종 중에도 예성이 없는 파나마 병이 생겼어요. 파나마 병인데 캐번디시가 못 견뎌내는 종이 생긴 거죠. 근데 전 세계에 퍼지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우리는 이제 바나나를 절대 못 먹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면. 값싸고 영양이 풍부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바나나. 그런데 조만간 식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나 전염병인 파나마병으로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중미 파나마 주변에서 처음 확인돼 파나마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병이 번지면서 당시 유통되던 그로미셀 바나나 품종은 거의 멸종됐습니다. 이후 생산자들은 그로미셀에 비해 당도는 떨어지지만 질병에는 더 강한 저항력을 보이는 캐번디시 품종을 기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파나마병보다 더욱 감염력이 강력한 신파나마병이 나타나 유행하면서 전 세계 바나나 산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바나나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캐번디시 바나나가 이 균에 약하다는 사실인데요. 새 품종 개발 등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는 전 세계 식탁에서 바나나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사라진 결과가 바로 이것인 거죠. 그렇다면 세계 다섯 번째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작물이 바나나인데 이만큼들은 사라지게 되면 그 바나나를 먹던 사람들은 이제 식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고 이제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을 막연하게 생명들이 좀 많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데도 중요한 심각한 문제를 준다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경제학에서는 그런 걸로 제일 유명한 게 그 1840년대 아일랜드 감자 기근 그건데 그것도 제일 효율성 높은 작물 한 두어 종류만 키우다가 그 두 개가 약한 병이 딱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온 그 감자 작물이 다 그 뭐야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아일랜드가 그때
인구가 뭐 500만쯤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인구가 4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때 엄청 죽고 다 막 그 미국 같은 데로 특히 다 이민 가고 그래가지고 예. 예, 그것도 바로 그런 뭐 단 뭐랄까 근시안적인 어떤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가 단종 경작 같은 걸 자꾸 만들어야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그 바나나 예를 보면 정말 그 말하자면은 그 놀랍네요.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당했는데 네. 그거를 또 지금 반복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한 세기 동안 내일이 같은 아, 일을 네.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파나나병이 돌기 전까지는 네. 지금 우리와 공정의 캐번티적인 것도 몰랐어요. 아. 그러면 지금 미국의 그 많은 아일랜드 계 사람들은 다 그 감자의 기근 때문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 뭐 이거 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도 없고요. 네. 그거 없으면 사실은 우리 경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제 많이 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뭐랄까 그게 이제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논리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좀 더 그 덜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 근시안적인 효율성의 추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은 그 경제학 그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전문화하고 특화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자꾸 그쪽으로 가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꾸 작물 같은 것도 단종 경작하고 네. 나라들도 뭐 하나 잘하면은 그냥 그거에만 자꾸 그 특화해가지고 나중에 그 산업 망하면 그냥 온 나라가 먹고 살 게 없게 되고 뭐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물학에서 또 굉장히 그 잘 얘기해 주는 건. 그러면 경작을 할 때 어떤 건 뭐 생산이 높고 생산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생산성이 낮은 거를 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농부는 개인적으로 큰 손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제 생각은 어떤 공공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공공이란 게 꼭 뭐 그 일개국 정부일 수도 있고 뭐 유엔일 수도 있고 뭐 무슨 그 국제적인 뭐 비영리 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종류를 그러니까 그런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거가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공공재라고 하면 네. 거기에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개인들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 수확량 낮은 바나나 키우는 농부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요 종류는 더 좀 그 값을 쳐줄 테니까 키워라 하던가 아니면은 뭐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그 종자 은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또 예?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뭐 싸게 보급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예, 아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itting on the couch with you.